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트 이름을 리스트업하는 방법과 이름 정의에 대한 이름을 지정하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 정의할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 사실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는 시트 이름을 리스트업한 게 핵심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이제 진심으로 코로나는 가고 당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시트 이름이 이렇게 각각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VBA 코드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 VBA가 등장하기 이전에 엑셀 자체에 탑재되어 있는 VBA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getWorkbook이라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그 VBA 코드를 활용을 해서 이름 정의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시트 이름을 추출해내는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름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수식 탭으로 와주신 다음에 이름 관리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름 관리자라는 이 대화창이 팝업이 되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 대화창이 팝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는 컨트롤 F3번 눌러도 이름 관리자 대화창이 팝업이 됩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름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을 잘 따라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를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하고 문자 값을 이렇게 문자 입력을 하면 확인 눌러 볼게요. 이 이름 구문이 잘못되었다고 팝업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조건 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규칙만 잘 지켜주시게 되면 이름 정의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시작하는 문자는 숫자가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언더바를 제외한 나머지 기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띄어쓰기도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리스트 이렇게 이름 정의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조 대상 이 부분에 오셔가지고 get.workbook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갈로 열고 숫자 1 입력하고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VBA 코드에 대한 이전 함수 논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논리 함수를 모두 이해한다기보다는 필요한 것 하나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은 VBA 코드 함수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get.workbook이라는 이 함수는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1을 입력을 꼭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시트 리스트라고 get.workbook1 발로 열고 닫고 이렇게 생성이 되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닫기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VBA 함수를 입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 탭에 오셔가지고 옵션 클릭해 주시고 보안 센터 클릭하도록 할게요. 보안 센터 설정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매크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놓도록 할게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장할 때는 XLSM이라는 형식으로 꼭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리스트를 한번 불러내 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신 다음에 index 함수 불러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시트 리스트라고 이름 정의한 게 있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때는 Alt 버튼 누른 채 방향키를 아래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시트 리스트라는 이름 정의된 이름이 팝업이 되죠. 더블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도록 할게요. 로우 넘버. 지금 시트 1번부터 2, 3, 4 이렇게 넘버링이 매겨져 있어요. 우리는 복사 붙여넣기 아래로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우 함수 적어주도록 할게요.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우 함수는 9번 행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값 9를 출력을 할 거예요. 갈로 바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8 해주시게 되면 이 로우 넘버 값은 숫자 1로 시작하게 되겠죠. 갈로 닫고 엔터. 그러면 시트 이름 만들기 해서 시트 이름 만들기는 현재 문서를 저장했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대괄호로 열고 닫고 해 주신 다음에 날씨가 라는 이 시트 이름이 끝에 팝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쭉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시트 이름이 대괄호를 열고 닫고 한 그 다음에 이렇게 팝업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옆 구간에 셀 포인터 위치해 주시고 여기서 write 함수를 통해서 값을 분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는 해주시고 write 함수 괄호 열어주신 다음에 시트 이름을 참조한 셀을 참조해 주시고요. 콤마 찍은 다음에 len 적어주시고 똑같이 시트 이름이 들어가 있는 셀을 참조해 주신 다음에 빼기 해주시고요. find 함수 적어주시고요. 쌍따옴표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대괄호 위치를 찾아서 빼주게 되면은 그 나머지 문자가 추출이 되게 되죠. 이 논리는 두 편 강의를 통해서 문자를 추출하는 논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둘 중에 하나 제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건 대괄호 꺽쇠가 닫혀지는 기호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쌍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콤마 찍고 참조하는 셀은 이름이 들어가 있는 B9번 셀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find 갈로, write 갈로 닫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날씨가 라는 문자값만 추출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쭉 당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이제 진심으로 코로나는 가고 당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값. 즉, 이 값은 시트 이름이 되겠죠.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시트 이름을 리스트업 하는 방법과 이름 정의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